지금은 다시 만나 뮤비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좀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이제 첫 씬 들어가네요. 파이팅! 오늘 또 이렇게 새벽부터 다들 고생하시네요. 데뷔 이후에 가장 빠른 콜타임 4시 43분. 가볼까요? 네, 피아노 연주 씬이고요. 갑니다. 와우! 이어택, 이어택! 두피가 왜 간지럽지? 거기 밖에 있는 거 아니야. 거기 벌레가 밖에 있는 거. 입에도 막 몇 번 들어갈라 해. 내가 왔다 갔다 했어? 벌레 대박. 시작부터. 지금은 이제 건반을 이렇게 치면서 후렴 부분 노래하는 파트 하고 있고 벌레들과 함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. 수백 마리의 벌레들이 오늘 또 제 공연 보러 와주셔가지고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아웃트로. 혹시 어려운데? 이거 아닌가? 아니 크니까 헷갈려. 나 그랜드로 안 해봤잖아. 오케이. 아 이게 내 작업실에 있는 건반이랑 달라요.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. 오케이 하겠습니다. 저희 다음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여기 첫 번째 장소는 끝나고 이제 다음 장소로 갑니다. 같이 이동하시죠. 시간에 머리를 붙이러 갔거든요. 놀라운 게 그 뒤로 한숨도 안 잤어요. 24시간째 지금 눈 뜨고 있어요. 대단하죠. 저도 제가 가끔 대단하다 느껴져요. 이동할 때 차에서 잤어요. 잠은 오는데 미친 듯이 안 피곤하면 이동할 때 그 차에서 좀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에요. 잠을 잤으면 아마 엄청 붓게 나왔겠죠. 저도 모르겠는데 어떤 신이죠?
목소리 왜 봤죠? 뭘 의미하는 거죠? 아까 촬영한 곳이 어디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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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은 좀 드넓은 곳이었는데 제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가가서 액자를 마치 그 시대를 회상하듯이 다시 돌아가는 느낌인 것 같네요. 많이 그리운가 봐요. 그때가. 그쵸. 요즘 들어 좀 많아요. 어떻게 보면 되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요즘 과거 영상들을 많이 돌려보는데 하나하나 너무 다 소중하더라고요. 시간이 멈췄더라면 지금 너의 손을 잡고 있지 않을까. 그날에 너에게 간다면 말할게. 제가 이러려고 운동하는 겁니다. 카메라 많이 들라고. 네, 저희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 또 승우 형 뮤비 촬영 이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또 승식이 형이 있더라고요. 매니저였다. 케어를 해주시는 이제 신인 매니저 이제 승식님께서 안 되겠어요. 다시 배워야겠네요. 저는 오늘 이제 승우 형 응원차 그리고 우리 팬분들에게 멋진 이제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컷들을 또 찍을 겸 컨디션을 케어해주는 그런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되게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제 에너지를 승우 형에게 열심히 뿜뿜하게 이제 밀어놓고 있습니다. 진짜 너무 멋있는 곡 만들어서도 고맙고 그리고 오늘 저의 에너지 많이 받아서 뮤비 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요. 누우니까 일어날 때 더 힘들다. 오늘은 승시가 쏩니다. 건강하고 안전한 촬영하시고 우리 승우 형 뮤비 예쁘게 잘 부탁드려요. 승우 형 힘내. 항상 누가 한 거야? 아 승시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승시가 왜 그래? 고마워. 아 민망해. 진짜 미안하다. 뭔가 되게 좀 그러네. 형 커피 한 잔에 5만원이래요. 돈 내고 먹으라는데. 진짜? 어. 장사하러 온 거예요. 돈 내고 먹으라고. 고생할게. 우리 강리다에게 박수를 보냅시다. 와 힘나겠다 진짜. 네모나 통 들어갔어. 와 빨리. 이제 여기서 또 촬영이 다 끝났어. 이제 마지막 촬영 장소 서핑장으로. Let's get it. 안녕하세요. 승우 형의 동생 한세입니다. 제가 낮에부터 올라다가 저녁까지 기다렸어요. 이제 세준 승식 형 갔더라고. 이제 제가 바톤 터치 하러 왔어요. 고맙다. 머리 붙였어? 머리 붙였어. 아 지금 이 뒤에는 뗐고 여기는 붙였어. 근데 지금 계속 자르고 있어. 여기가 표시형인데. 여기는 다시 만나 마지막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입니다. 서핑장고요.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물에서 칠 수 피아노가 비싼 거라. 좀 더 안아줄 수 있다면.
모습 담기게. 준비하겠습니다. 그때 되게 짜릿하고 날 삼키려고 오는 것 같아. 색감 짱이다. 뭔가 이제 마지막 촬영 오니까 한세가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아. 그래. 그래, 마지막을 장식을 잘해야 돼. 끝났습니다. 다들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, 다시 만나라는 곡을 굉장히 좀 팬분들에게 정말 꾸밈없이 얘기하는 내용을 담은 곡이었어요. 너무 슬퍼하지 말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서 음악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꼭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추억하며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. 페이드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